오늘 새벽 서울 풍납시장에 누군가 일부러 지른 불로 보이는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 큰 피해는 없어서 상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경찰이 CCTV에 찍힌 한 남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주변을 돌며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타다 남은 야채와 과일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풍납시장의 한 야채 가게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야채 일부가 타는 등 12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앞에만 타다가 막 전혀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CCTV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영상이 포착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엔 서울 장안동의 한 자전거 가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점포에 있던 6명이 대피하고 자전거 등이 불에 타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남학생을 둘러싸고 또래 청소년 3명이 욕을 하며 뺨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립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14살 A군 등 3명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B군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이 접수됐고 이들이 두세 차례 폭행한 것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